드디어 트리를 완성했어요. 짜잔! 올해는 좀 화려하게 꾸며보고 싶었어요. 작년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만지면서 깰까봐 리본만 달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유리도 과감하게 달았고 아이들이 도와주면서 걸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다시 조금 만졌고 사실은 트리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제가 신혼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트리인데 애들이 꾸미기에 딱 좋은 크기의 120cm 트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좋아하는 블루랑 은하가 좋아하는 핑크로 각자가 이걸 꾸밀 수 있게 해줬어요. 너무나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오르골인데요. 제가 그냥 트리 살 때 애들이 왠지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이 막 움직여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어디? 오빠예. 가지고 놀면서 그냥 계속해서 음악도 캐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 집 분위기를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책 읽어주고 있어요, 엄마, 공주님들. 여기 어디 봐봐. 여기. 짜잔. 짜잔. 맞네. 요 좀 발라요. 아, 발라줘? 알았어요. 더 발라줄게. 어디? 여기. 아, 그러네. 수아가 문질문질 해봐. 향이 없어서 요즘에 애들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요즘 어떤 로션으로 바꿔줄까 하다가 이거 새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얼굴에 수아가 특히 조금 빨간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 너무 부드럽지 수아야. 로션이랑 이런 거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발라요. 너무 귀여워. 어때? 수아 딱 지금 이 건조한 피부에 알맞는 제형인 것 같고 조금 몸에도 많이 발라주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도 아까 한번 발랐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위에다가 자기 전에 수아가 가렵다고 맨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좀 많이 바르고 잘 거예요. 은하 이제 한번 바꿔서 발라볼까? 그럼. 다리가 보자. 어때? 부들부들해졌죠? 여기 은하 다리 부들부들해졌죠. 아까 여기 막 까끌까끌했었는데 우리 수아 이거 바르니까 되게 매끈해졌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앉혀준 거예요 친구들을. 자 소개시켜 주세요. 토토. 그건 토토. 그리고 엄마. 엄마 책에 처음 기도하다. 자 오니 온배워하다. 그럴까? 온배워하다. 읽어봐, 엄마. 아, 부끄러워? 토끼가 당근 뺏어갔지. 토끼가 당근 뺏어갔지. 그리고? 토끼가 당근 이렇게 뺏어갔지. 맞아, 그리고 웃겼지. 카오한테 밀크 줄 때 밀었지. 밀었지. 또 내가 먹을 거야.
그랬지.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치고. 이거는 엄마랑. 그래 그래. 그러면 또. 수아가 아빠랑 가. 그래 그래. 이거는. 우리 그럼. 아빠랑. 제주도 또 가서 그거 해보자. 수아가 아빠랑 갈 거야. 그래. 장비 그거 하면 돼. 그럴래? 좋은 기분 들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잘 것 같아? 동물 안 무서워. 이제 동물 안 무섭지? 안에 있어. Scary? No. 안에 있어서 괜찮아. 안 나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으면 엄마도 좀 무서워. 베이비 때는 좀 무서워했지. 문 닫았잖아. 그래. 문 닫았어. 그치. 거봐. 그렇게 하니까 못 나가지. 아빠가 여기 엄마 잘 봐볼까? 그럴래? 근데 오늘은 좀 미끄러울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잘하시는데? 할아버지 건드려달라 그래. 여연대 서울에 와서 크리스마스 비비지 보러 왔는데 11시 반에 QR코드가 오픈이 돼가지고 땡하고 했는데 저는 바로 돼가지고 82번째였거든요. 근데 너무 또 빨리 돼가지고 바로 1분 후에 했더니 200몇 번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입장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 예쁜 장식들도 많고 서커스가 컨셉인가봐요. 한번 둘러볼게요. 이거 처음에 근데 애들이 되게 무서워한대. 근데 표정 진짜 귀여워. 공연 중이라고? 이게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줄 알아? 아 너무 예쁘다. 진짜 환상적이네요. 저 이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봤는데 약간 더 스케일이 커요. 확실히 이제 사진 찍으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찍어주나 봐. 어디? 아 그래. 이 아쉽다. 뭔가 디자인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리고 그 이거 접시하는데 이거 있어.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쿠키 하우스. 이거랑 커피. 이거 기차 너무 이쁘다. 여기 그거는 조금 아늘한 거야? 이거는 처음 봐. 다 똑같은 거밖에 안 팔거든, 고터는. 근데 이거는 좀 예쁜 게 많네. 이건 진짜 쿠키 같다야. 그치, 얘네 시리즈가 진짜 아이싱 한 거 같지 않아? 근데 신기하다. 되게 비싸네. 그럴 수밖에 16,000원. 없는데? 16,000원 같은데? 이거 터미널에 이거는 있었어. 이거랑 이거. Bear. 이거 막 기차 돌아가는 거. 야 이거 분수 대박. 이거 진짜 애들 좋아하겠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니네 애들 정도. 맞아. 트리 꾸밀 때 컨셉. 귀여워. 야 이거 근데 수제잖아. 이거 이 가격. 나 오너버스 가게 찾아다녔어.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그니까 펠트면 펠트만 걸어야. 스마트반인가? 이건 좋아하죠. 어머 이게 제일 귀여워. 이거 술 들고 있어. 와인 들고 있어.
멀리서 유럽 여행할 때 어디서 본 브랜드 같지 않아? 아, 선물하기 되게 좋겠다. 있네요. 오에 자이리톨. 우와. 바이바이. 이짜야미. 이짜야미. 은하는? It's yummy. Yeah. 그거 은하 안 돌려도 돼. Good. 철달. 어머 예쁘다 은하. 어머 star star 철달. Good. 텐 철 넷 다섯 여덟 그리고 여덟. 야, 어, 나 딱꼭질 아직 안 멈췄네. 하나, 와, 둘, 셋, 넷. H, hand, 손. 글자의 획을 순서에 맞게 펜으로 그려보세요. 용맹스러운 꼬마 해적 소녀가 숨겨둔 보물 상자를 못 찾고 헤매고 있네요. 해적 소녀가 보물 상자를 찾아 펜으로 그려보세요. 이거 안 할까요? 옳지. 그 다음에 이쪽 것도 한 번에 쭉 그어도 돼. Owl, 부엌. 글자의 획을 순서에 맞게 펜으로 그려보세요. 여기 안에 이걸로. Good. 글자의 획을 순서에 맞게 펜으로 쭉. 그려보세요. 쭉. 그렇지. 쭉. 쭉. 밑에 쭉. 쭉. Good.